거의 대부분 돈에 관련된 거는 일단 돈이 목적이지. 맞아요. 그 산어머니가 왜 산어머니겠습니까? 그치. 산어라는 뜻 자체가 콩에 관련된 거 아니야? 그거 알아? 뭐 무들이 무들이 나오는. 야, 그게 왜 나오는지 알아? 왜? 그게 무이자여서 나오는 거 무이자여서. 아, 그렇습니까? 어어. 아. 더미버트 왜 이리 못해? 그런 뜻이 있었구만. 야, 와 이 정도면 솔직히 죽자 진짜로. 그러니까 얘가 이래서 짜증난다니까. 쓸데없이 길어 게임이. 어, 나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유도 극혐이고요. 더미버트 마지막 공격. 어 이거 세겠다. 야, 세카이도 세크스 됐어. 그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대체 그 뭔 뜻입니까? 야한 거예요. 아 진짜 야한 거예요? 말도 안 돼. 다른 녀석들보다 더 최악이잖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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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친구 같은 거 필요 없어. 어. 잠깐만 나 템 없는데. 나는 칼이 있다고. 칼 피하세요? 야! 어, 혹시 엔간에서 이런 거 말해주는데 진짜 죽을까봐. 나 칼도 없네. 하지만 아무 상관없어. 너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도 너를 해치지 못하니까 너는 이 싸움을 갇힌 거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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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산성비잖아. 집어쳐 갈 거야. 잘 가. 어? 오 미안. 내가 방해했나 보네. 그렇지. 오 내가 오자마자 네 친구가 바로 떠나버렸어. 어 제때 목이 간 것 같아. 이런. 너희들 즐거워 보였는데 이런 나는 그냥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 어? 이제 집에 가야겠다. 오. 스킵합시다. 오케이. 오, 예스. 내 집은 위쪽이야. 네가 보고 싶을지도 모르니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을지도. 어, 진짜. 그래도 체력 얼마 없는 상태에서 깨서 또 그런 건 있네. 보람은 있네요. 아이템 안 써서. 아, 하나도 안 썼습니까? 한 개인가 썼나? 모르겠네. 오른쪽으로 맞죠? 아 아니요 여기는 이제 스킵할까요? 그냥 여기 냅사블록 집이잖아요. 스킵하자. 예. 아 여기서 어디론가 갔는데? 오른쪽. 어 이쪽이죠. 여기서 올라갔던가? 어 저기는 위에는 상점이고 밑에는 배 그거 파스트 트래블 패스트 트래블이고. 하나 살까? 여기를 딱 좋은 거 없으면 돼. 근데 왠지 이거 하나 삽시다. 크랩애플 18을 뭐 이 정도면 거의 풀피 회복이잖아 사실. 그죠. 어 상관없지 이 정도면. 네. 20을 잃고 회복할 수는 없잖아. 그럼 죽으니까요. 지금 내 체력 20인데 블루키집 이스터에그 점판에 봤습니다. 여기 아니 오른쪽이구나. 계속 가는 거구나. 그래도 진짜 더빙 몇 개 스킵하고 이스터에그 막 그런 거 사소한 거 좀 스킵하니까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오늘 언데이 이스터에그는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스킵하는 것도 있어요. 예. 네. 뭐 이제 자, 안 보는 것도 있겠지만 드디어 이제 테미 마을까지 많이 봤어 그래도. 이스터에그도 아 이제 물건 팔 수 있겠네 이제 드디어. 오케이. 테미는 잘 부탁드립니다. 어? 아, 템이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이거 스킵하자. 다들 지쳤어. 아니, 진짜. 지금. 아니 걔 얘 아니 그냥 평범한 캐릭터라면 하겠는데 진짜 얘까지 할 자신이 없어요. 태미 플레이크죠? 아 네. 아니 몸자랑해도 되고 태미 플레이크도 되고. 아 또 하고 싶네 또 대사가 또. 아니 어, 이거 뭐야 이거? 간단하게 합시다 그냥. 안녕 나는 태미. 이렇게. 그래요. 예전에 그 환한 더미 하고서 환한 더미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더빙했잖아요. 그리고선 태미도 열정적으로 더빙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언다인이 왔잖아요. 셋 다 괴성 지르는 놈들이잖아요. 또. 아 진짜 밑에. 아 그러네. 아. 그러니까 천천히 진짜. 천천히 합시다. 밑에 오른쪽에서 밑에 태미. 아 여기 거기였지. 예 여기였죠. 대상 안 걸어도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태미가 누군지 대사가 뭔지 다 알 거예요. 심지어 아, 빤다. 어 빤다. 막대기는 팔지 말고 남자 두건. 네 반창고. 우와 이것은 남자 두건. 그거 갖고 싶은데 남자 두건. 근데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고. 그냥 완전 딴 사람인데. 태미 맨날 말했던 건댕 남자 두건. 싫어 헝. 좀 더 비싸게 팔죠. 어, 그럽시다. 근데 제발.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팔아야 돼. 팔아. 오케이. 그 상자에 더 있지 않았어요, 참? 그럴 거야. 한번 볼까? 뺨뺨이. 참 더빙 아니 번역 참 열심히 했다. 진짜 저랬어? 네, 영어로? 영어로도 저렇게 해요. 아, 장난감 칼 팔아야겠네. 호이, I'm 태미. 골드. 실험, 실험. 아니야, 그 이거는 이제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는데 이건 그냥 팔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도 100골드는 가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골드 판다고요 지금.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실험에서 실패해도 100골드 가지 않았나요? 아 그러니까 얘 딱 탔을 때 우와 이래야 돼요. 아 그게 떠야 얘가 좀 더 비싸게 사는 거지. 그냥은 안 돼. 그런 게 있구나. 템플레이크 EHP 회복시켜주는 거 비싼 걸로 하나 사줘. 왜 이걸 뭐하러 사? 이거 쓰레기인데. 아 그냥 기념품으로 그냥 하나 사라고? 왜요? 사면은 아 진짜 살려 그랬어요? 뭐 사자 그래서 한번 살려고 했지. 아 그냥 장난으로 한 거지. 그걸 쓰레기를 왜 사요? 너무하네 사람이. 사람 한순간에 바보 만들어버려? 아니 마무님은 그냥 저를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솔직히 저거는 너무 저기야 그 뭐라고 해야 돼 사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하지. 네. 이 완전 사기지 이거 지금.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데 하나는 3원에 팔고 이건 1원에 팔고 이게 뭐야 이게. 저게 이거 그리고 다 2원인데 이게 뭐하는 거야. 그리고 뭐 진짜 음식이면 몰라요 저 그냥 색종이 자른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예 그냥 색종이 쳐먹는 겁니다. EHP 회복하고. 아 색종이 먹으면 그래도 칼로리로 쳐주는구나.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나? 무섭네. 자 왼쪽으로. 중국인들 보니까 신발 튀겨 먹는다던데? 거기에 뭐가 많은데요? 무슨 성분이 많은데요? 몰라 진짜 먹을 수 있다더라. 어... 아 튀기면 솔직히 못 먹는 건 거의 없지 않아요? 튀기면? 그치. 그래도 신기하네. 아니죠 밑에. 아 밑에요? 뭐야? 뭐 할까요? 따라하기? 좋아하는 거겠지? 아, 좋아하는 것처럼 생기진 않은데. 야! 자, 여기서 봉 풀기. 오케이. 쟤 진짜 근데 징그럽다. 고마워한데. 아 괴물들은 생긴 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왜 그게 왜 피곤해? 아니 인간 사람들도 뭐 피부색 다르다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얘들은 뭐 생긴 건 천치만별로 다르니까 뭐 오른쪽 이거 저기 지역 감정 실제로 근데 이 게임에 지역 감정이 있어요. 한랜드 워터폴 스노우딘의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쪽이에요? 네 그쪽. 아 지금 길이 좀 헷갈린다. 그래 다 지역 감정 있는 거야. 그래서 햄토리가
햄토리 보면 쥐, 네. 쥐들이 되게 무시하잖아. 아 그랬었나? 어떻게 무시해? 햄토리 부분 보다 보면은 막 쥐들 막 되게 무시하면서 나 너희들이랑 탈라 막 이래. 아 진짜요? 어. 햄, 왜 옛날 만화 캐릭터들은 현실에 오면은 개쓰레기 인성이 될까요? 이거 인간적으로 저기 도망가게 합시다. 네. 아니 저기 뭐야 코난도 그렇고 저기 뭐야 누구야 아 누구 있었는데 또 인성 쓰레기 얘네들. 아 근데 이제 코난은 옛날 극장판도 진짜 개재밌었는데. 아 옛날 극장판은 좀 평이 좋더라고요. 좀 보진 않았지만. 요즘 거는 진짜 좀 그래. 어디지 이거? 위에 가서 오른쪽. 여기 길이 있어 보이는데. 아 됐다. 아, 거기 거기서 위에 가서. 아 잠깐만. 자 화면을 조금. 네. 조절을 해드려야겠어. 이거 안 보이, 아예 안 보일 것 같아 방송에서는. 이거 진짜 원래 안 보이는 거 맞아요. 여기서 밑으로. 오케이. 자 지우도 쓰레기고 둘리도 쓰레기고 독수리 오영재는 진짜 쓰레기고.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살짝. 네. 너무 안 보여서 좀 밝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낫겠죠? 원래 어. 딱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 원래 이래요. 걱정 마세요. 좀 이제 잘 보이죠? 아니 가끔 액세스필리 쓰는 게 채도가 바뀔 때가 있어서. 뒤쪽이야. 드디어 원더인 더빙이 왔군. 일곱. 일곱 인간의 영혼. 일곱 인간의 영혼의 힘으로 우리의 왕. 그놈 진지. 덤디덤 드림워 대왕은 신이 될 거야. 그 힘으로 덤디덤은 결계를 산상조각 낼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인류로부터 지상을 되찾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았던 고통과 시련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겠지. 이해했나 인간? 여기 이게 네가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다. 네 영혼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몸에서 빼앗아 가도록 하지. 오우. 죽창엔 모두가 한방. 공룡아 나왔다. 언다인 싸우는 거 도와줄게요. 싸가 좀 쉐키. 유 너 해냈구나. 언다인이 바로 네 앞에 계셔. 그분 싸움에 1등석을 차지했잖아. 너랑 싸우는 거? 잠깐. 근데 누구랑 싸우시는 거지? 잠깐만. 부모님한테 안 이를 거죠, 네? 잘한데. 우리 같은데? 아니네. 좋았어. 미웠나? 준비됐어. 아, 뭐 거의 무슨 뭐 어디 출전하십니까? 아, 긴장돼요, 솔직히. 요. 꼬노 야로, 빠가 야로. 요. 공룡 귀엽지? 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저기. 이런 거 아무한테도 물어볼 일 없었는데. 요우 너 인간이지? 응 헤헤 역시 알아봤다니까. 사실 지금이 알았어. 언다인이 말하더라고. 그 인간에서 떨어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적이나 적이거나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인 것 같아서. 이 요우 그러니 내가 널 싫어할 수 있게끔 뭔가 무례한 말을 해줄래? 그래줄래? 아니 요우 뭐라고? 그래서 내가 하라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요우 나는 네 배짱이 싫어. 요우 요우 아 이런 나 진짜 나쁜 놈이야. 난 이제 집에 가야겠어. 요우 요우 기다려 도와줘 나 미끄러졌어.
어떻게 하시게요? 거기서서 뭐라고 있는 거야? 여기로 와줘 친구. 아, 안 도와주시게요? 아, 내가 가야 되는구나. 어, 아이고. 나 안 버렸어 친구. 아니요, 지금 늦은 것 같은데요? 어, 아닌가? 어, 굉장히. 요 친구. 만약 내 친구를 해칠 생각이라면 먼저 나에 지나가야 할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간발의 차로 구했네. 어, 그런 거야 내가? 네. 아, 나 순간 잊고 있었어. 내가 가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안 구하면 욕 처먹거든요. 누구한테? 아, 그냥 다 욕하죠 그냥. 시청자들한테? 아니, 그 얘한테. 아, 얘한테? 예. 요, 너 정말 내 목숨을 구했구나. 적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헤헤. 그냥 친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요. 이런, 나 정말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요. 부모님이 날 끔찍히 걱정하고 있을 거야. 계속 끝에 요 그렇게 붙이니까 그냥 존댓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것도 괜찮지 않아 얘 왠지? 나중에 봐요 친구. 나중에 봐 요 친구 요. 괜찮은 컨셉인데? 어, 약간 저 컨셉 갈까 우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응, 갑시다. 신선하네. 쟤도 약간 솔직히 캐릭터성이 있어. 맞아요. 캐릭터성 쟤도 꽤 인기 있어요. 키드도. 키드야? 제 이름이? 몬스터 키드. 아, 꼬마? 어, 이제는 내가 좀 물 좀 마시자. 오케이. 일곱 개의 인간 영웅님은 드리모 아씨 덤디덤 대왕은 신이 될 거야. 여섯.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영혼의 숫자지. 알아들었어? 너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영혼이면 이 세상은 바뀔 거야. 하지만 먼저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겐 우리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관례지. 모든 건 오래전에 시작됐어. 아니야, 그거 알아? 집어치워! 내가 왜 그 얘기를 들려줘야 하는데? 어차피 죽을 놈인데! 조졌네. 나는 모두의 희망과 꿈 앞을 가로막고 있다. 알피스의 역사책들을 보고 인간들은 멋지다 생각했었지. 그 거대한 로봇들과 화려한 여전사들. 근데 넌? 넌 겁쟁이일 뿐이야. 나한테서 다시 도망치려고 꼬맹이 뒤에 숨은 겁쟁이. 그러니 그 변덕스런 성인군자 놀이는 집어치우시지. 오우, 참 만나는 사람은 아무나 껴안아서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보다 모두에게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아냐? 바로 네가 죽는 거다. 그게 맞아 인간. 네 존재 자체가 범죄다. BGM 같이 들려줄게. 마이크 왜 이래. 미안해. 바로 지금 모두의 가슴이 함께 뛰는 게 느껴지고 있다고. 모두가 평생토록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거야.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아. 모두의 마음이 함께하는 한 절대 질 수 없으니까. 자, 인간, 바로 지금 여기서 끝장을 보자. 괴물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마. 준비되면 대가하도록.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렇구만. 저장하지 않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족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한 20분 더 낭비할 거예요. 간다 원다인. 됐어. 그럼 더 도망갈 곳은 없다. 간다. 시작됐다. 전투 준비. 원다인이 공격해왔다. 살펴보기, 애원하기, 도전하기. 이것도 그냥 버티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네, 바로 공략 알려줄게요. 살펴보기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공격 50. 네가 초록색인에서 도망칠 순 없다. 왜 그러지? 게임 룰이죠 뭐. 위험에 맞서지 않는 이상 나에게서 잠시도 버틸 수 없을걸. 아, 맞아. 이렇게 했었구나. 언다인은 성급하게 창을 던졌다. 너는 언다인과 싸우기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나쁘진 않아. 그럼 이건 어때? 헛!
원다이는 자신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주먹을 땅에 찍었다. 친구들 안 죽였는데? 그냥 추억이 떠올랐나 보죠. 너는 언다인의 공격이 너무 쉽다고 말했다. 총알이 더 빨라졌다. 오랜 시간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꿔왔지. 언다인은 커다란 바위를 들어넘겼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애원하게. 너는 언다인과 싸우기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이제 햇빛을 볼 날이 고앞이야. 네,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지하에서 애들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럼 저기 솔직히 태양 받으면 막 피부병 생기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못 나가겠네 결국. 다 그렇지 뭐. 지하에 오래 있으면은 그 맞아요. 비타민 뭐가 없어진다던데. 네. 언다이는 눈앞에서 주먹을 쥔 뒤 머리를 흔들었다. 좀 무섭다. 머리를 흔들어? 잠깐만. 주먹을 쥐고 이렇게 머리 흔들었다고요? 완전히 잘못된 건가? 도전하기. 너는 언다인의 공격이 너무 쉽다고 말했다. 총알이 더 빨라졌다. 미친. 니들이 꿈을 나사가지 못하게 할 테다. 미친 짓 했네. 그거 다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거. 네? 그러니까 행동에서 하는 거 다 똑같은 건데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도 재밌잖아. 이건 읽어야지. 몸풀기는 끝이다. 3시간이 돼서 완전 크게 못했어. 약간 그래서 목소리 작아졌구나. 네. 뭐야 이거. 천다 도망. 도망? 네. 이거요? 아씨 왜래. 예 도망.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위로 위로.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너무 빠르잖아. 이번엔 못 도망칠 거다.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구나. 알았네. 격하게 하지 마세요 댕치님. 예 적당히 할게요. 큰일 날뻔했다. 애원하기. 그러니 널 도와주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그래 그 정도만 해. 그 정도만. 일부지 마이크 모으고 하고 있지. 와 더빙 정신 오졌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니까 마이크에 손으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뱅치님. 자 우측가다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소리가? 조금 차이 나는데 별로 차이 안 나요? 예 알겠습니다. 방음 시스템이 없으니까 손바닥을 방음 시스템으로 써야 돼. 오케이. 아시고어를 통과한 인간은 여지껏 없었어. 페이크 페이크.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좋아요. 널 지금 죽이는 게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초밥 냄새가 난다. 초밥 냄새? 네, 생선이잖아요. 미친.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 이번에도 한 번에 깨시려나 과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꼬이지만 않으면 돼. 꼬이지만. 자 잽시다. 째입니까? 네, 째야죠. 저게 나오면 째야 되는구나, 마지막. 네. 이게 또 이쪽인 줄 알았네. 이런. 더 이상 도망치게 안 내버려 둘 거다. 오케이. 알피스는 인간들은 의지가 있다고 했지. 진짜 나 저 캐릭터 처음 얼굴 봤을 때 진짜 개실망했는데. 언다인? 예. 개멋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어디서 2만년이 튀어나와가지고. 흐대기님 시간에 고맙습니다. 약간 그 뭐냐 투구 쓰고 있을 때 멋있긴 했지. 이제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알겠군. 근데 이젠 저것도 좋아요. 저것도 이제 개성이죠 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캐릭터의 내면을 알게 되니까 너무 매력적이어서 다 좋아지는 거는. 그리고 뱅춘님. 네. 되도록이면 다 네. 좋다고 해. 팬이 많으니까 까인단 말이야 뱅춘님이. 저기 언다인. 나는 항상 비판적일 거야. 항상 비판적이라고 언다인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입니다.